부산은 부산에 계신가요? 그거 일을 한다고 저를 잡고 얘기하는 게 스트레스가 속으로 많이 감춰져 있고 쌓여져 있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가 받는 스트레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연코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겠죠. 하여튼 시간대만 나와서 떠들어야 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게 목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제 사역 중에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것은 목사나 선교사들 앞에서 설교를 시킬 때 그 스트레스의 강도는 엄청납니다. 그런데다가 설교를 나눠서 할 때 앞에 있는 설교자가 불을 내리면 정말 설교가 더럽게 쉬워지는 그런 역사예요. 또 혹시라도 그 여행을 아주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모이라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설교하면 스트레스가 평생 갑니다. 기분이 상당히 엄청 안 좋아지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죠. 오늘도 여기 세워놓고 평가를 받고 제대로 하나 못 하는 거죠. 나 한번 어떻게 해봐라. 그렇게 목회할 때도 가까운 사람이 좀 힘들죠. 굉장히 힘들죠. 그런 전설이 있죠. 해외 목회는 공항에서 받아는 사람이에서 대부분 쫓겨나 제가 그랬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받고 한 달간 그 집에 머물렀던 그 무리들에 의해서 제가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자신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사랑하고자 하나 미움이 있는 나 진리대로 살고자 하나 게을러지는 나 잘해보고 싶은 나지만은 삶이 흐트러지고 늘 무너지면서 넘어지게 되는데 사실 제일 많이 걸려 넘어지는 것은 나 자신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골프를 치는데 가끔 목회자들하고 골프를 칠 때가 있는데 참 그 골프는 실수하는 운동이잖아요. 옆에 선교교회라고 권민철 목사 젊은 친구가 있는데 골프 치다 보면 아휴 미쳐라 이놈아 아휴 미쳐라 이놈아 그러면서 18홀을 도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하도 실수를 하니까 안 될 때마다 미쳐라 이놈아를 불러가면서 네, 이제 저도 목회하면서 귀여워요 이놈아 이 멍청한 놈아 이렇게 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아주 진단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쉽게 놓고 얘기하면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몰라도 저는 하나님 때문에 열도 되게 많이 받고 분노하기도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사실 받았습니다. 저는 하박국 선지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열받고 하나님한테 대들고 따지고 했던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게 하박국 1장에 여러 차례 나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1장 이제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겉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부르짖어도 듣지 않는다. 정말 열받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 때문에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저는 기도 무용론에 떨어질 때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봉사도 잘하고 훨씬 잘했던 아주 건강했던 우리 남자 집사가 갑자기 감기 증세로 병원에 들어갔는데 백혈병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병원에서 처음 진단을 잘못해가지고 댕기병인 줄 알고 치료를 잘못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됐을 때 그분이 백혈병이라고 하는 판명이 나면서부터 저는 뭐 정말 교회 가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거의 뭐 죽음 직전에 가서는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네. 하나님 반드시 살려내 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기도는 정말 목회하면서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주여 이분만은 안 됩니다. 주여 이 일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영광 가리십니다. 네, 그런데 부르짖어도 감각부서있으시고 듣지 않았을 그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때문에 50대신 어머니가 강한으로 쓰러져가지고 저는 금식에 들어가고 강아지까지 금식을 시켰습니다. 연락에 부르시셨는데 가차없이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전도사실 때 강간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가 기도해서 들어지는 것도 많지만은 주님이 침묵하실 때가 굉장히 힘든데 그런데 옆에서 주님께서 늘 말씀하셨다고 하는 인간들이 있을 때는 정말 열받습니다. 말투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여튼 옛날에 저희 교회 여전도 회장 출신인데 어느 날 다른 교회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뭐 잘못한 일이냐 자기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령이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지금 교회를 하는데 내가 도와주라고 그랬다. 목사님한테 온 것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열받아가지고 나는 아직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기다려줄 수 없겠냐고 그랬더니 계속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다행이다는 거예요. 내가 좀 뭐라 그랬더니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제 눈을 똑바로 뜨면서 목사님 저한테 설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분은 갔습니다. 그때 설교가 정말 안 좋은 거라는 사실을 깊게 느꼈습니다. 전 정말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설교하는 목사에게 목사님 제발 저한테 설교하지 마세요. 여전도 회장 출신. 그래서 저는 제 아내도 여기 있습니다만 아이들한테 편을 저는 깨물었습니다. 절대로 제가 아이들한테 설교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려고 평생을 저는 노력했습니다. 제 아내가 심지어 그랬습니다. 왜 좋은 말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해줬는데 아이들한테는 얘기를 해주지 않냐. 저는 정말 아이들한테 대화를 원했지 결코 설교하기를 원치 않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또 내 음성이 하나님께 들려진다고 하는 건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때를 따라서 그렇게 진짜로 말씀해 주신다고 한다면 참 사실은 갈등을 그렇게 크게 할 것도 없고 목회가 힘들 것도 없는데 잠잠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율법에 대하여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의 의인을 역사스으로 정의가 굳게 행하였습니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겠다. 율법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정말 하시고 있느냐? 물론 역사는 애들이 굴러가듯 뭐 긴 시간이 지나면 선의 악을 이긴다, 정의가 서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고 인생을 단박적으로 끊어서 보면서 저도 이 말에 종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말 세상에 정의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은 지금 일하고 있어? 그런 얘기입니다. 똑바로 일하고 계십니까? 저는 솔직히 목사의 양심으로 교회 안에서도 정의가 안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못 돼야 되는데 너무 잘 돼요. 미쳐버리고 그러나 가서
하나님 주시고 너무 잘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될 사람이에요. 정말 이런 양심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잘해주셔야 될 텐데 하는 일들만 하는데도 비참해지고 고통 속에 처하고 그렇게 하면서 바라보게 되고요. 과연 무엇이 정의인가? 교회가 혼란 속에 빠질 때는 더더욱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요. 다 옳아서 싸웁니다. 틀려서 싸우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옳다는 겁니다. 그 진짜 정의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좀 어린아이 같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정말 거짓말하는 사람의 혀가 막 늘어난다든지 주먹아리가 막 붙는다든지 공의로운 사람 얼굴이 하얗게 되고 공의롭지 못한 사람은 얼굴이 시커멓게 되면 얼마나 하얗게 싶습니까? 저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머리 막 흙이 막 돋아오른다든지 하나님께서 공의를 시행하시면 손으로 잡으면 손을 잘라버리시고 발이 잡아져서 발을 잘라버리시면 얼마나 깨끗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솔직히 저는 하나님께서 전혀 정의를 교회 안에서 뚜렷하게 실행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뿐만 아니라 목회하면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찌하여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대들고 싶은 그런 충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박국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열을 받으셨는지 그래? 네 백성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내가 정의를 가지고 본다고 하니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치겠다. 그들은 힘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다. 내 그들을 사용해서 너희를 치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니까 하박국은 더 길길이 열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열을 받습니까? 13년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며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개하게 하시며 타스린자 없는 벌레가게 하시나이까? 글쎄요, 저는 좀 잘못 생각한 건지 모르지만 저는 하박국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나를 대면해 주는 사람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아니, 의인이 교수대로 가고 악인이 권자로 올라가는 일들이 세상에는 비일을 기재하게 많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와 다스리는 자가 없는 마치 벌레가 움직이는 것처럼 본능으로 움직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때때로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죽은 자입니까? 당신은 정말 다스리고 계십니까? 저는 회교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제 종교 속에 말레이시아는 다양한 종교 아시죠? 뭐 중국에 대한 30% 되니까 뭐 불, 여러 잡신도 많이 섞이고 또 뭐 60% 이상 되는 말레이들은 무슬림들 아니니까 저는 뭐 모태신앙에서부터 한국에서 자라가지고 어머니가 큰아들을 바쳐준다 해가지고 서원기도 하셔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말레이시아 온 것도 제가 절대로 헌신해서 온 게 아닙니다. 헌신 당해서 개끌려가서 온 건데 저는 헌신해본 적이 없습니다. 말레이시아 말자도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청년들은 저를 보고 막 말레이시아 28년 쓴다니까 저제 존경을 나보고 막 저를 붙잡고 막 그러면 제가 말립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난 당신 헌신 당했을 뿐이지 준비도 없고 한국도 없이 그냥 말레이시아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한테 대해서 그런 마음 갖지 말라. 제가 확 말들을 한대. 와보니까, 갑자기 다시 충격에 빠지는 거. 모든 제 종교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아, 기독교만 사랑이 있습니까?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얼마나 선하게 사는 겁니다. 악랄한 분들 빼고요. 착한 사람들은 무척적이 착해요. 얼마나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처음에 와서 TV를 찍는데 놀랐습니다. 말레이 회교도들이 두 권을 쓰고서 알라를 향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을 주물주물 흘리면서 그 열정을 가지고 노래를
아시다시피 막 성으로 몰려듭니다. 뭐 한국에 무슨 뭐 상황의 교회가 어떤 거 뭐 오늘에게 된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시죠? 몇백만 명이 몰려가지고 활퇴 추구하면서도 도는 겁니다.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솔직히 뭐 우리 기독교 안에서 얼마나 그런 헌신과 열정과 사랑이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가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은, 아니 사람들이 돌다가 밟혀 죽을 때, 조금 죄송해요, 좀 제가 아이가 하거든요. 아, 그 위에다가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한 글자만 써주면, 매네매네 내가 구관하신 한 번만 써주시면 역사가 변할 텐데 하나님은 그 일을 안 하셔요. 나는 뭡니까? 저는 그래도 한국에서 신학교육을 받고 나름대로 잘한다고 큰소리치면서 말레이시아 가서 겨우 교민 몇 개 하다가도 중간에 실패해가지고 쫓겨나게 하고 우여곡절을 겪었지만은, 저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28년 동안 살았어도 말레이 회계도 한 사람 바꿔놓은 것도 없고요, 손톱만큼도 말레이시아의 환경과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좀 해보려고 했죠. 뭐 세미나도 했고 무슨 뭐 회교권을 위한 뭐 별 일들을 제가 아무래도 좀 그래도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뭐 세미나 뭐 교인들 데리다가 선교 교육을 시키고 김한영 선교사님 뭐 몇 달을 해가지고 했는데, 무슨 뭐 한 명도 무슨 뭐 전대해보거나 무슨 이모가 같이 사는 곳이 무슨 큰 선교다고 거기 앉아서 주저앉아서 평생 앉아가지고 한 사람 바꿔도 그게 선교라고 한다나, 그런 것도 아주 가당치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굉장히 마음이 답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같은 위치에 있었으면 큰일을 주겠죠. 이 대사님 같으시면 국왕을 변화시키고 희망 만드는 국을 품으시고 말씀을 사랑하시고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세요. 주의 체육을 만드시기 분명한데 저는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겨우 한인교회나 좀 하고 교민사회도 저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뭘 큰소리 칠 수 있으면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주관자라고 한다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참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 주신 분 좀 드러내고 좀 능력있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스트레스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하여튼 이 하박국 선장은 시대의 그 문제, 여러 가지 상황들, 아픔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리자는 문제들을 끌어안고 몸부림치면서 신음하면서 때로는 좌절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저는 글쎄 저의 처지의 형편과 좀 맞아서 그런지 하박국 선자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또 하박국에는 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죠? 여러분 혹시나 더 졸리시면 그냥 들어가서 복하고 스트레칭이 주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상처받고 이미 상처를 다 받았습니다. 이미 아몬드리들에서 상처도 심하게 받았고 스트레스는 좀 상당히 한 10년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뭐 이미 또 그리고 또 오늘 지원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승모 목사님이 어제 불을 받게 됐는데 시간 좀 길어서 너무 힘들었다고 오늘 20분 안 더 줄여봤는데 사실은 4시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시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열받으셨어요. 부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쨌든 2장을 제가 본문으로 잡았는데 파수대에 올라가고 하나님과 만찬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대답을 듣겠습니다. 아주 건방진 녀석이 파수대에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 음성으로 잘 들을 줄 알고 올라갔는데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역사의 어떤 의식의 파수대에 올라가서 좀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좀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 시간을 좀 많이 활용하는데요. 일어나자마자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제 평생의 습관이고 이것이 저에게 정말로 많은 변화와 도전을 줬는데 아침마다 생각의 파수대에 올라가서 팔짱을 끼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려고. 그래서 사실 그때 설교 제목도 받고 대주도 받고 줄거리도 받고 하루에 할 일도 받고 상당히 그런 좋은 시간을 많이 갔는데 이 하박국이 어쨌든 파수대에 올라가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보리라 라고 하면서 말씀이 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어떤 변화냐면 그런 변화를 받고서 하박국이 3장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작을 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지켜 올려온 끝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조수에서 떨리는 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갈대아사람 일으키니까 아무리 하박국이 뭐 대화를 나누고 뭐 깨달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일들은 그냥 변함없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대아사람을 일으켰고 갈대아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오는 소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그런 말바꾸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 보게 되면 내 뼈에 썩는 것이 들어왔다. 내 창작이 흔들리고 나 온몸이 떨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제 몸에 있어요. 그렇죠. 제 폐소공포증도 가지고 있고 사람을 보면은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막 두려움이 오는 거 있죠. 심장이 쪼여지는 거. 왜냐면 제가 10년 사역을 하고 안식년 갔다 와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갈라지는 것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내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작전 아시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끌어들일 때는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밥을 사면서 정말 주님을 섬기는 열심 이상으로 목사를 쫓아내는 데 있어서 무지무지하게 열심입니다. 예수를 죽일 때 그 저기였던 빌라도와 헤롯이 손을 잡았잖아요. 서로 불긋불긋 치고 있던 인간들이 어느 날 손을 잡습니다. 진짜 제가 손을 잡고 다정하게 그런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목사님 하면서 그렇게 밝았던 얼굴이 갑자기 제가 보는 것도 아니요 무슨 뭐 욕을 한 것도 아니요 그런데 무슨 독을 먹었는지 어느 날 갑자기 안색이 쫙 변하면서 아 저 벌레 보듯이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막 가슴이 심장이 확 쪼인 것을 심지어 교민사회도 그때는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목사님 하면서 쫓아다니는 교민들이 갑자기 머릿속도 뱀피하듯이 도망다니는 그런 것을 보고 선교사들도 두 주고 쫙 빨라져가지고 아 김 목사 교만하고 까불더니 저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런 사람도 생기고 있다. 근데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도와주고 잘했던 사람들이 그러더니요 진짜 소리 없는 총에서 다 쏴주고 싶은 생각이 정말 들어요. 그리고 그게 막 심장을 팍 폭주이게 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수업을 때 한 3년을 두더지 낙하든 밖에 나오지 않냐고 사람 기피증에 걸렸습니다. 그때 제가 아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라고는 그런 느낌. 제 아내도 평생 뭐 남편이 목회 잘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집에서 일만 하고 애만 키우고 목회는 제가 하는 걸로 했거든요. 제가 잘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유인물이 막 떠다니고 막 사람들의 표정이 그런 거니까 우리 식구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다가 막 하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나는 괜찮은데 아내가 막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니까 죽을 것 같아서 숨이 막힌다. 진짜 뼈에 썩인 것이 들어온다.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목사는 솔직히 존경과 명예를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땅에 짓밟히고 완전히 벌레가 되어버리고 깊은 수렁과 공동에 빠져버리고 그것은 터널이 아니라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불순같은 그런 상황이 될 때 마진창이가 되어버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어둠 속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전이 안 돼가지고 그럴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점유처럼 남아있습니다. 뼈 속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창작을 흔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박국의 상황을 굉장히 이해를 깊게는 전할 수 없지만, 아 지금 저분들이 쳐들어 발바닥을 들이고 좀 있으면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약탈하고 우리의 자식들을 땅에 패대기 쳐서 죽게 만들 것이고, 사람들은 노예를 인고할 것이고, 우리의 여자들은 강간을 당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그의 뼛속까지 떨린 썩어지고 온 존재 자체가 떨려지는 그런 것들을 느끼는,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런 느낌들이 있고, 때때로 어떤 상황을 당할 때 그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우리를 압박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체질 속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17절의 비록과 하나가 무성하지 못해 포도나무에 이르러 걷고 감남동에 손수였고 박태 모르셨고 우리의 양은 고요하게 속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축복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제가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발을 사슴과 함께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오. 저는 뭐 여기까지 경제에는 솔직히 이르러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많은 과정을 통해가지고 뭐 여러분도 다 이미 겪으시고 하셨겠지만은, 하나님 한 분 그 직선적인 관계 속에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제 삶 가운데 회복이 되면서 그런 기쁨이 있고, 내 영혼이 뭐 사슴발처럼 높은 곳을 다니진 않지만 강아지 정도로는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는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굉장히 그 정말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얼굴에 씌여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그런 것을 이제 누리고는 있습니다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이런 전환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박국이 2장에 파수대에 올라가 가지고 들은 말씀이 오늘 어떤 말씀입니다.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하며 달려가서 너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대가 있는 그 종말에 속해 있겠고 결국 거짓되지 않느니라. 비록 거짓지라도 기다리라. 치수되지 않고 반드시 말이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뭐 어차피 뭐 믿음에 대해서는 딱 깊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뭐 수많은 제 종교 속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아가면서 제가 한 가지 정확하게 느끼는 것은, 어제도 조가신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을 전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종교들 속에서 한 사람들을 지금까지 제 평생 살아오고 성경을 봐도 결국은 인간은 스스로 일어나고 원할 수 없는 그런 한계 대신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습니다만, 이 사실은 제가 너무너무너무 확실하게 믿어져요. 제가 혹시라도 많은 종교들 속에서 그 사람들의 상황 가운데서 아 저 사람만 완벽해, 내가 신이라면 저 사람 구원에 대해서 그런 사람을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제 인생 속에서.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가 뭐라고 하고 뭐 얘기하고 무슨 뭐 행함이 어떻고 뭘 성을 베풀어야 되고 뭐 배짓을 다 해야 되고 105만 가지 얘기를 다 해도 저는 그거를 절대로 저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복음 자체에 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뭘 해야 된다, 요즘 자꾸 한국에서 거북에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하고 뭐 죄송합니다 요즘 김세현 박사도 뭐 무슨 과정이 저 믿음을 그렇게 된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데, 저는 아무리 세상에 어떤 신학자가 있다를 배치를 표해도 저는 절대로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0.00001%라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참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저는 제 스스로나 제가 살아오거나 성경을 보거나 모든 제 종교 안에서 저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야만 해결되겠다고 생각을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폭탄들을 들고 그렇게 헌신하며 들어가는 그 사람들 속에서도 성이 없다는 것을 저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에 대해서는 아주 확고하게 제 속에 차려있고 복음만이 구원을 줄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면 에베소서 성경 거절로 처음에 노아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노아가 홍수가 나기 때문에 배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배만 지었습니다. 저는 노아의 삶을 찾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다음에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산 꼭대기가 배를 지은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가 한 사람도 끌어가지고 자기 가족만 거기 끌어들어갔지 한 사람도 영향을 줘가지고 누구를 끌어가요? 여러분 거기 타 있는 모든 짐승들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게 되면 들어간 거지 노아가 무슨 뭐 얼마나 해가지고 다 모든 짐승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닌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배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홍수만 갈 것이라고 하는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적으로 주어진 거지만 오늘 이 시점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배를 지을 수가 있었고 그것은 홍수라고 하는 미래적 사건 속에서 현실로 드러나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방주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 속에 있었고 순종 속에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관계와 어떤 면에 대해서는 오늘 약속을 받고 미래적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미래적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수준 낮은 말씀을 드리지만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왜 하나님은 살려봐라 그렇게 떠시나 아니 자식을 죽자고 자식을 딱 죽여야지 75세에 만나가지고 계속 큰 민족을 이루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뱃새의 아들 반장에 다섯 번이나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장마의 커튼을 열고 끄집어내가지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고 말해놓고 별들이 네 자손도 아직 안 팔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왜 계속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나 그건 뭐 여러분이 너무나 당연히 알듯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계화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죽어버린 사람의 대 속에서 그 대 속에서 생명을 잉태케 함으로 인해서 이삭을 낳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삭을 나중에 바치라 할 때도 그 사건을 경험하고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부활신앙을 이삭을 태워서 드린다 할지라도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약속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모리아산상에서 이삭을 보냈었습니다. 이미 예비적인 사라의 죽어버린 태 계속해서 25년 동안 반복해서 훈련한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다 제가 깊게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여기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면 뭐 좋으신 아버지께서 난 내가 부활을 주시라 이런 게 아니라 좋으신 아버지께 좋은 곳을 주시리라 제가 할렐루야 할 테니까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미리 짜고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기서 지금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본 사람 없습니다. 천국 모릅니다. 있는지 없는지 지금 모릅니다. 왜? 죽은 사람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인 사건들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오늘날 내가 누리려고 하면 오늘 여기 현재 중에서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 내용들에 대한 믿음이 오늘 여기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남아서입니다. 저는 뭐 이론도 좋고 신앙도 좋고 뭐 영구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런 투철한 믿음 그 약속에 대한 철저한 믿음 이거는
마치 어떤 의미에 대해서는 그 도박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내가 아주 손님만 가면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그리고 저는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믿는 것도 있지만 저는 더 많은 부분에 믿고 알았었나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믿고 가니까 하나하나 깨닫고 알아가는 하나님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하도 그런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했을 때 정말 거짓말을 따라 혀를 잘라버리고 나쁜 발성을 만들어 잘라버리고 정의를 시행하는 하나님이고 당당한 그 정의에 의해서 제가 먼저 혀 잘리고 눈 뽑히고 팔 잘리고 다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정말 많이 해보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때로 하나님이 물러나고 계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큰 준비해서 약속을 해주시고 반드시 지체되는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도록 뭐 똑같은 얘기지만 기다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군데서 28년을 못했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본문인 친구 그렇게 하지 않아도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각본 쓰시고 드라마 쓰시고 다 하고 계시더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 처절하게 깨닫고 날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무슨 말레이시아에서 큰 역할도 못하고 전 이런 데 보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솔직히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기둥이 있는데 기둥이 건물을 잘 보호해주지만 기둥이 쭉에 나무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제가 말레이시아에 와서 한인 목회하니까 걸림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고 아주 싫을 때가 많았어요. 나 같은 사람이 한인 목회하니까 이렇게 말레이시아에 영향을 좀 주고 선교적으로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좌절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가서 분신 자살을 해야 되나? 정말 고통스럽게 말하죠. 그런데 여기 하박국의 이 사건이 딱 지난 다음에 하박국도 뭐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딱 3장에 들어서 수년 내에 주의 일이 부흥되게 원한다. 수년 내에 부흥케 앞서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침내 신앙 고백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면서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을 저는 시편 116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시온의 뽀를 돌리신 상황 아닙니까? 시온의 뽀를 돌리실 때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셨다. 우리는 웃음이 가득하였다. 우리 속에는 찬양이 없었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큰일 가벼운 제목에서 돌아올 때도 사람들이 물론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보면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들의 뽀를 악마의 시신들처럼 돌려주십시오. 아직까지 오지 않은 그 포로들을 다시 돌려주시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기쁨으로 뜻하는 거두고 돌아오십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고 눈물의 씨앗을 심을 때 반드시 기쁨의 반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큰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대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하고 수련대에 부흥케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내 있는 자리에서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 여기에 놀라운 변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한인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그냥 할게요. 아 그만해요. 이왕에 대리 뭐 졸리시면 죽으시니까 하여튼 처음에 와가지고는 그 목사님 없었던 한 7교에 있었던 분들하고 여의도 성교 세운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합을 하면서 제가 교회를 했는데 싸우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때 박수 쳐야 된다 안 쳐야 된다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싸우는 연합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서울에 목사님한테 전화를 가니까 빨리 교회를 깨가지고 한 줄을 붙잡고 돼요. 그래야 잘 갈 수 있다. 지는 분들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때 초년생이고 한국 나이로 31살, 만 서른에 담임으로 왔으니 제가 90학년 영감했고 미친놈이 고향에 때려잡은
그래서 그냥 원칙대로 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진짜 명실공히 작은 일이었지만 정말 장로교와 성부금이 통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인연합교회에서 잘 성장해서 10년 동안 한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정말 좋았던 것은 많은 인원은 아니었지만 4,50명, 5,60명 이렇게 이제 자라면서 저는 나름대로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 89년도 한국에 있는 훌륭한 목사님이었죠. 89년도에 제가 하고 싶은 박선희 목사님, 90년도에 김상환 목사님, 91년도에 이동원 목사님, 황성환 박사님 있더니 황성환 박사님 모시고 오시면 무조건 한 주만 동안은 저하고 붙어 있어요. 안 내릴까 때 제가 듣고 싶은 거 다 묻고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우고 그래서 한 분한테 배운 게 솔직히 저는 한 학기 강의를 듣는 것보다 좋았습니다. 그 안들 목표를 배워놓고 정말 좋은 분들을 가고 한국에 정말 배우고 싶은 분 가까이 가까운 분을 모셔가지고 집회를 가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참 제 목표에 도움이 됐습니다. 그때 나쁜 것도 있었어요. 남의 모자 오래 쓰고 있으면 내 모자 같이 작은 인원이고 그렇지만 말레이시아에서 또 제 국교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자꾸 그런 목사님을 보니까 한국 가서도 큰 교회만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도 많고요. 또 제가 설교를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곧잘했습니다. 떠오르는 교회였습니다. 명천교회 아무서 보니까 제가 가서 다섯 번 설교를 했어요. 주일 예배까지 내렸어요. 장로들이 깜짝 놀래더라고요. 수원 김장훈 목사님 교회 설교 1부터 5부까지를 다 했어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교만해져. 착각이죠. 처음에는 산산에 와서 경험만 쌓고 가리라고 생각했는데 독일 사람 들이고 안주하면서 누리다가 호감이 오기 시작. 그래서 99년도에 아신절을 가게 된 겁니다. 대신 온 친구가 아신절 볼 때는 어떻게 들었습니까? 케어를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냥 설교만 해야 되는데, 아니, 케어를 한 겁니다. 이분들이 실체를 대답할 거예요. 아, 김경 목사가 이런 좋은 목사일 줄 알았더니, 이렇게 훌륭한 목사니까. 그래서, 김경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제가 사실은 또 안 올라 그랬어요. 아내가 계속 공부하면 제가 보도권이라서 공부를 했거든요. 보도권에. 아, 그리고 아직 약속은 약속이니까 돌아와야 되지, 싸나이 되지 않고. 그래서 쫙 돌아왔는데, 벌써 방황의 싸시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계속 댓글을 걸는데, 제가 학교 부지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짓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뭐, 교민 문화센터도 짓고,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하게 하려고 했는데, 계속 반대를 해가지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제가 장로님 세 분, 10년 만에 세 분, 그 한 분의 주동에 의해서, 결국 교회를 다 짓고 봄은 한 달 전에 쫓아낸 것 같아서 제가 스스로 나온 겁니다. 저 눈치 빠르죠. 그리고 이제 아내의 그 오직 소원을 하는 거냐면 죄송합니다. 선교하라는 거예요. 한인 목회 하다 보니까 막이 한인 목사님 교회에 뭐 뒤쪽 개설이라는 얘기를 평생 듣고 살았습니다. 제가 한인 목회잖아요. 불쌍해요. 교회 눈치 보고 시달리고 새벽에 시달리고 선교사님들 너무 우아해요. 돈도요 제가 너무 없어가지고 선교사님 돈 뿜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비참하게. 그래서 아내는 선교를 하자면서 제가 막 선교 계획을 부탁도 했는데 제가 나오니까 교인들 중에 몇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담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또 배울 게 두고 뛰리라고 플루지닝 파면사에 들어갔는데 제 운명이 그렇게 슬플 줄은 몰랐어요. 아, 거기 들어갔더니, 아이, 기존에 저를 밀어낸 사람들이요, 교단에다 고발을 하고 했더니, 얼른 다 쉬운 거예요. 인격이 막 퍼지겠다, 뭐, 설교를 막, 독초를 먹였다, 뭐, 애들까지 다 포악하다. 제가 그렇게 죄인인 줄 그때 알았습니다. 막, 페이퍼가 돌아다니면서 해가지고 저를 갖다 고발을 해가지고요, 징계 먹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교회 분열주의자들 몰려가지고, 교단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제까지 당했습니다. 저를 완전히 죽여버려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반대적으로 보면 저를 굉장히 파워 있게 생각한 거겠죠. 그런데 거기서 정말 제가 하는 생각은 우리 한인 목회하시는 분들 계시니 정말
재정 깨끗해요. 이성 문제 깨끗해요. 그것에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전 인정을 했거든요. 나 성격 합니다. 나 성격 부러워진다. 나 성격 못합니다. 계속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친 사람이더라고. 재정 문제 이런 일일이 정도가 있었으면 전 오늘 죽었을 겁니다. 이성 문제가 진짜 증거가 있으면 전 죽어버렸을 겁니다. 근데 전부 다 성품에가 담겨 있는 것들은 제가 포함한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설교 못한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막 분노가 쌓여가지고 정말 진짜 다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전 제 성격이 저 성격이 진짜 포함하거든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꼭 나타나게 됐어요. 선교사 한 사람이 오더니 책을 한번 선물해 주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YM에서 막 세황이 그 책을 평소에는 책을 잘 안 읽고요. 책을 벗어서 읽는 사람이 취급하고 어려울 때는요. 그게 와서 확 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사울, 다윗, 압살롬인데 다윗이 사울을 솔로 찔러 죽일 수가 있었는데 자기 속에 있는 사울을 죽였다. 절대 대적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얼마나 기분 무시이고 은혜가 되는지 제가 그때 혀를 깨물면서 결심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실천해 보겠습니다. 절대로 대적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제가 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혀를 깨물어서 실천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저를 사실은 많이 살려줬습니다. 저 자신도 많이 변화가 되었고 저를 나와서 저를 서포트해줘 오늘까지 열린교회 쪽으로 있게 하신 분들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 목사님은 아무리 오라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명하지 않는 지금 제가 엉뚱한 일을 저질러서 소문이 막 들어가도요 우리 교인들을 매주리티는 안 믿습니다. 제가 말하기 전까지는 안 믿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리 억울한 말을 누가 해도 절대로 그게 변명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 생각합니다. 이게 굳은 신뢰가 딱 있으니까요. 제가 열린교회에서는 그 어려운 고난과 힘든 일이 있어도 정말로 행복한 거예요. 서포트를 얼마나 강하게 해주는지 어떠한 외부적인 문제가 막 흔들거든요. 그 중심 교인들이 딱 저를 붙잡고 완벽하게 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막 일치 원장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나머지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세 방 없어 들어갔어요. 다 쳐놓고 나와가지고 일기도 안 가지고 숟가락을 안 가지고 나와가지고 세 방 들어갔는데 그 옆에 있는 건물을 이제 신문하신 겁니다. 이제 분양하는 짓는 데를 교회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3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뭐 참 잘해놨습니다. 700 수업을 해서 잘하고 교육반도 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막 교인들이 밀려들기 시작한 때입니다. 말레이시아가 뭐 살기 좋다, 뭐 기르기가 돼가지고 많이 밀려들으니까 거의 한 1,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때 옮겨갈 때 교인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돈은 한 푼도 없이 영원이었는데 그거 전부 다 올라가면 한 푼도 한 20억 정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장일치로 결의해가지고 한 거예요. 미친 짓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행 이제 융자도 받고 하고 외상도 받고 해가지고 저는 외상의 그때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방에 외상을 하니까요 음향 시스템 무슨 뭐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조합을 한 번에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든 시스템에 이런 게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외상을 한 번에 했기 때문에. 그러나 외상의 귀는 쓰라리나 가벼워요. 그리고 바꾸려 미쳐버립니다. 아니 교인들이 계속 성장했으면 좋은데 갑자기 또 썰을 받듯이 막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한인 교회가 많아지면 막 타격을 받고 막 쓰러지고 엎어져 그러는데 그리고 초창기 멤버들은 뭐 2년 3년 한번 작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작정 끝나버리고 작정 다 끝나가지고 뒤에 온 사람들은 건물 찾으려고 시스템 좋아하자고 왔는데 갑자기 건축공원 하고 끝나겠습니까? 교회가 딜레마에 빠지죠. 아, 그래가지고 이제 디스폴다 청산하고 은행님만 남았는데 그래도
또 힘드니까 은행비도 다시 받아가지고 10년 후 다시 만들어가지고 빚은 다 청산을 버리고 은행만 남겨뒀는데 이게 매달마다 나가야 되니까 목을 조이는. 근데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에 연합교회에서 지을 때는 빚이 없기 때문에 졸리시면 하시라고 했는데 아, 진짜 제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셔도 후환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빚이 없었어요. 빚이 없으니까 쫑겨나더라고요. 근데 빚이 있을 때는 절대 쫑산이지 않습니다. 빚을 갚을 때까지. 그리고 제가 왜 빚을 다 갚아야 됩니까? 아니 제가 목표를 다 하고 제 소식도 다 와서 빚도 같이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빚이 있는 것이 때로는 못 견디겠다 이거죠. 이승훈 사람 결국 못 견디겠다 이거죠. 들어갔다가 당장 중지자들에게 목사님으로 들어왔어요.
자매가. 그래가지고 나 오직 나 가해도자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체를 가지고 목회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내가 편. 그리고 저는 뭐 그거 가지고 빚 갚고 이 인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장소에 들어가서 10년 월세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오를 하고 나는 빚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 결정을 하고 진행하는데 정말 있잖아요. 마음이요. 수십 번 아침 되려고 힘들어요. 큰 좋은 건물 한 군데에서 와서 직접 다 인테리어. 이 아름다운 건물 우리만큼 수도 없는 걸 막 생각하니까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가슴이 찢어지고 막 교인들이 막 진행 헌금을 안 하면서 와가지고 얼마나 난리치는지 몰라요. 왜 이걸 참읍시다. 견딥시다. 그럼 헌금을 하지. 이건 내가 헌금을 하면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애들을 바라보는데 우리 교회 학교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토요일날 토요 학교를 해요, 우리가. 토요일날도 애들 계속 밥을 먹여. 어른들까지 한 3, 4명이 토요일날 밥을 먹여서 애들을 교회 부르는데 이 많은 인원을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럴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제가 나온 그 연합교회가 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다른 목사님이 하나, 둘, 셋, 네 번에 들어왔다가 무슨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 진짜 참 목자라고 하시는 제가 안신년 갔을 때 제 대신 와서 있었던 제 친구 목사입니다. 그 친구 목사가 우리 아버님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던 우리 중매를 된 친구예요. 딱 이 친구가 와서 잘했으면 좋은데 좀 욕심을 부렸어요. 그래서 우리 관계가 좀 많이 깨졌어요. 이 친구가 한국에서 너무나 큰 교회를 짓고 부도를 막고서 교회를 넘겨주고 그러고 있을 때 그 교회가 쪼그라들고 쪼그라들어서 한 1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저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장모님이 극구 그분을 보신 거예요. 참 목자님이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제는 당신밖에는 우리를 살릴 자가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모든 걸 지켜줬더니 가방 두 개만 들고 오십시오. 그래서 드디어 말레이시아의 참 목자가 임하시게 된 거예요. 3년 전. 이분이 오시긴 했지만 전 친구인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저도 사실 만나고 싶죠. 진짜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제 아내도 그런데 이분이 와가지고 부두를 맡고 왔기 때문에 그 동그라미 지어진 교회에 100여 명밖에 안 남으니까 막 굉장히 그 개혁을 한 거예요. 재정이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해외 목표라는 것도 다르거든요. 교인들이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급진적인 개혁 정책을 해놨으니까 교인들이 다 나가고 진짜 3, 40명밖에 안 나가고 애들까지 그러면서 3년 동안 하니까 목회가 거의 받아도 오히려 그 불렀던 장모님은 또 다시 등에 주게 됩니다. 근데 그 불렀던 장모님은 지금까지 계속 목회자들을 내보내는 주범이 됐기 때문에 정말 참목자라고 하면서 대동신 목사님을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무슨 작전을 썼냐는 11조 안 되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치사하죠? 이런 얘기는 절대 어디 가서 못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막다른 골목에 딱 들어다 보니까 골목을 잡은 것이 근데 제가 50주년 행사를 하면서 한인교회에 대해서 제가 발제를 했어요. 그런데 한인교회 난리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 교회들을 좀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선교사들도 좀 제가 선교사들도 거기 손님이니까 선교사들 한 지역만 묻히지 말고 사회복지까지 싸우지 말고 좀 제대로 좀 하자. 근데 이 고향에 온 게 보다 방으로 달고 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와서 듣다가 생각을 막 통화를 해야 돼. 그래서 어느 날 저도 점심을 사귀다가 불러가지고 통합 제의를 합니다. 그 통합 제의가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통합 제의를 하고 그래 좋은 의견이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문제 어떻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우리 문제를 좀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쪽 교회 장로님들이 그걸 알고서 주 대신 장로님 파워가 굉장히 세거든요. 난리가 난 거예요. 네가 뭔데 감히 교인들을 입장하면서 네가 통합을 시켜내느냐. 각서도 쓰게 해서 통합해서 빠져. 이렇게 하고 저는 교단에서 나왔잖아요. 면직 나오고 합신에 다시 들어가 있는데
두 번째 나온 교회는 똑같은 노예 교단이에요. 그래서 노예에다가 또 투서를 해가지고 노예에서 노예장의 이름으로 그 목사님은 그런 데서 빠지고 이쪽에다가 공부를 보내서 두 교회가 연락하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두 교회 장로님들이 만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완전히 빠졌어요. 빠졌는데 만나서 다시 싸움이 일어났어요. 장로님들이 그렇게 결론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분들이 갑자기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통화는 얘기가 있었고 하다 보니까 다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선전을 하게 됩니다. 장로님들이 이제 대표로 나간다고 해서 제가 그래서 축복을 거기다 썼습니다. 첫째,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둘째, 성도들을 향해서 애정의 마음을 갖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절대 술을 쓰거나 어떠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 마시고 순수하고 진실되게 하십시오. 트리스 말이에요. 세 번째, 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해 주셨어요? 난 이 순간에 완전히 내려놨습니다. 나는 선교를 해도 괜찮고 내가 지금 은퇴를 해도 괜찮고 여기를 떠나도 괜찮습니다. 나는 원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무수한 은혜를 받았고 난 지금까지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열매기에 들어서 행복했습니다. 여기까지 좋으니까 저를 전혀 빼게 하시고 가서 얘기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이 오셔서 정말 겸손하게 진실하게 얘기하고 또 우리 목사님 어떻게 그 결정을 주십니까? 우리가 결정을 다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쪽에서 진짜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 장로님들이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랬대요. 떠나기 우리가 공식적으로 김경호 목사를 존경한다고 가서 전해요. 어떻게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냐. 저의 과거의 모습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포악하고 악랄했으면 욕심이 가득 찬 인간이었는지 그런 것을 아는 장로님들이기 때문에 제 모습이 많이 변했구나 김경호 목사가 감동을 먹고 일사천리로 통합이 주더라고요. 저는 정말 제 운명도 제가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완전히 두려움만 있었어요. 그리고 양쪽교회에서 재직하고 공동교회를 거쳐가지고 저희 교회는 만장일치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을 했고 통합 조건 속에는 일단은 1부 예배는 우리 열린교회에서 드리고 11시 2부 예배는 그쪽 센터파크에 가서 드리는 조건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통합 예배를 전체가 다 드렸는데 어쨌든 뭐 우리 선교사님도 너무 기뻐해 주시고 온 교회들이 너무 기뻐해 주시고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제 친구 목사님은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선교 목사님 하도록 그렇게 이제 당회에서 결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서포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열 분인데 무조건 설교는 김 목사님 담으시고 모든 목회 김 목사님 담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름을 내줬습니다. 정리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거기 앉아서 이렇게 제 설교를 듣고 제가 축도를 계속 시켰는데 참 마음이 제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분들과 저쪽에서 이분들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정리가 됐느냐. 이쪽은 지금 매각이 시도되고 있기 때문에 매각하면 기술 다 정상하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지금 이쪽 지역에 센터박 지역을 리모델링 15년 됐기 때문에 거긴 학교 구조로 땅을 사가지고 지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이제 생각하는 대로 좀 리모델링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세 군데를 걸려가지고 우리가 지금 카페가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와 모임 장소를 세 군데로 해가지고 대학생들이 집중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주중 모임은 다 거기에서 하도록 하고 토요일 학교하고 주일은 사다방 공전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했는데 놀랍게도 제 친구가 18살 아닙니까? 어디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가족들은 아버지는 자식들이 다 부르니까 신학을 했어요. 목회할 사람이 선교할 사람이 훈련도 안 받았고 목회를 하세요. 근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골교회가 딱 가려고 했는데 마침 평양에 충무교회라고 합동층인데 110년 된 포주 선교사가 세운 교회인데 교인들이 한 300명 되는 교회예요. 원수는 60명이 됐는데요. 이분도 그냥 원수를 내봤답니다. 그런데 6명을 줄였는데 와서 설교를 해보라 그러는데 설교를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가서 설교를 딱 했더니 장로님 8분이 그냥 목사님만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다 또 튕긴 거예요. 내가 해외에서 이기는
있는 뭐 집사가지고 갔다가 안 되면 어떠냐고 위임 수표를 해서 정식으로 위임 목사로 받아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몇 주 전에 위임 수표를 해서 통과돼가지고 가셨습니다. 참 통영에도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별을 먹으러 갔을 때 됐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뭔가 주어졌다는 것은 많은 책임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 요즘 제가 20년을 했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데 굉장히 침체가 저는 죄송해요. 목회를 못하기 때문에 10년, 12년이 아득합니다. 은퇴할 때까지.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나 성경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때 우리 아내는 여보, 애들 결혼할 때까지는 참으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간적으로 살아가요. 네? 결혼할 때는 타이틀이 있어야 되고 아버지가. 아 진짜 짜증나. 제 아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요즘 막 잠을 못 자요. 지금 리모델링 막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세 군데에 또 하나님께서 다 기회를 주셔. 또 제가 성격 펀드도 만들고 정말 이제 장학금 펀드도 만들고 갑자기 빚쟁이에서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이 돈을 어디에 써야 되냐 지금 그림이 그려지는데 여러분 있는 것은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돈 안 주시면 너무 행복해요. 안 하면 되니까 빚이 있으니까 라고 말하면 모든 것이 다 통용되는데 이제 그렇게 곤란하게 생겼습니다. 아 벌써 이번에 보니까 너무 기대를 하는데 아직 교회 안 팔렸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가장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제 스스로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내세우고 영향력도 없고 정말 그런 사람이지만 제 마음속에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허박적 갈등도 있고 믿음 하나만큼은 제가 목을 내밀 정도로 충실하게 가지고 있고 정말 복음의 핵심적인 것들은 제가 붙잡고 그 약속은 반드시 물이 바다 폭풍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 네. 저는 반드시 그런 날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런 일들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가고 있다라고 저는 하면서 지구촌 현구석에서 인내하고 자기를 기다리면서 오직 수년 내에 행복해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핸디폰을 되게 좋아하고 사실 뭐 이 얘기를 잘 알아신다는 이 아시아 핸디폰은 제가 북경 핸디폰 갔다 와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회교도의 땅에서 스스로 혼자 고민하고 분투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멘토들이 없기 때문에 장도 끝에 악수를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루었는데 북경에서 저를 느껴주셔서 아, 이렇게 귀한 도용자들이 많아서 너무 많이 뜨거워가지고 제가 세계대회가 한번 했고 아시아대회를 목회대회 갔을 때 한인교회 목회자들을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그때 뭐 인도네시아의 그 오래되신 송환수 목사님 싱가포르의 뭐 손정철 목사님 뭐 이런 분들까지 다 초청을 해가지고 제가 사실 그 어려운 가운데 거금을 들여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지금도 한인 목회자들 좀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한인 목회자들이 아픔과 고통. 사실 제가 수도 막 얘기하니까 저 영업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를 갖다 지금 저녁 강사로 이렇게 세웠는데 사실 제가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의 얘기를 좀 많이 할 수 있고 저는 사실 한대포 갔다가 같이 밥을 먹다가 정말 아픈 얘기를 들어만 줄 때 제 안에서 막 울고 이렇게 하면서 한 마디 더 주실 때 정말 아픈 우리 한인교회 동역자들 선교도 교회가 건강해지고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너무 저는 이 선교 쪽으로 드라이브하는 거를 아주 저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김기준 목사님이 여기 잘 붙어주실 수 있을까 제가 의문인데
좀 한인교 목회자들이 정말 와서 많이 치료받고 대화를 하고 변화되어주고 정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쓰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좀 격려해서 세워주고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은 모임이 되겠다. 그러면서 목회국가도 하고 성교국가도 하고 교육국가도 하고 이런 것이 제가 사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제 깊은 바람인데 좀 그렇게 계속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계속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